안녕하세요, 대사장입니다. 오늘은 떡판 커플러라고 하죠. 이게 망작이 좀 까딱까딱 해가지고 조세 좀 하려고요. 공구는 요거 스파나 24mm 반 자른 거거든요.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. 보통은 이게 써져있죠. 조스트. 이거 조스트 거거든요. 이거를, 이게 볼트 긴 거거든요. 이거 커요. 이거 풀고, 여기. 안쪽에 하나 더 있거든요. 23mm. 이것 때문에 이거를 반 자른 겁니다. 손으로 들어가거든요. 그러면 이거 놔두고 이제 이거를 안쪽에 있는 너트를 좀 여유있게 끊어요. 됐습니다. 이제 샤시 브레이크를 채운 상태에서 헤드를 후진으로 한 두세 번 하고 전진으로 두세 번 하고 다시 사이드 채우고 내리면 됩니다. 이거 조세할 때는 짐을 실으면 안 돼요. 빈 차로 하면 됩니다. 평평한 곳에 주차해 놓고 하면 돼요. 샤시 사이드는 채우고, 아, 저기 공구통이 열려 있네. 후진 울컥할 겁니다. 울컥하나. 그 다음에 전진 울컥. 지금 사이드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울컥으로 가는 겁니다. 다시 후진 두 번. 됐습니다. 사이드 채우고 다시 이제 가가지고 볼트를 조여줘야 돼요. 이거는 꽉 조이는 게 아니거든요. 그냥 손으로 돌리다가 힘 받으면 여기서 지금 힘 받았거든요. 여기서 스톱. 여기 힘 받았는데 계속 돌리면 안 돼요. 놔두고 이제 이거를 조여야 돼. 안쪽 거. 이거 이 상태에서 조여버리면 나중에 샷이 분리가 안 될 겁니다. 그러니까 손으로 돌렸을 때 힘 받으면 멈춰야 돼요. 안쪽 거를 안쪽에 돌려가지고 힘 받는 거거든요, 원리가. 됐습니다. 완전 간단한데? 이거는 약식으로 한 거고, FMD를 하려면 이제 샷을 분리해야 되거든요. 근데 나는 지금 그 정도로 쿵쿵 때리질 않아가지고 조세는 끝난 겁니다. 이제 전후진할 때 끄떡끄떡 해가지고 지금 조세를 살짝 한 거거든요. 정지할 때 덜컹하고 후진할 때 후진하다가 이래 브레이크를 살 밟으면 덜컹하는 느낌이 있거든요. 그때 조세를 좀 해줘야지. 지금
지금은 아직 이상이 없다. 이게 샷이 킹핀이라고 보고, 이게 헤드 커플러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겨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헤드가 이렇게 있고, 이게 샷이 킹핀 이렇게 연결되잖아요. 연결될 때 하나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. 이렇게 그러면 체결이 되죠. 위에서 본다면 이게 분리된 상태, 이게 체결된 상태, 이렇게. 이거는 고정, 이거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 U자 이렇게 되면은 오픈이 되잖아요. 이건 체결된 상태, 이거는 분리된 상태. 커플러가 이렇게 위아래 두 개가 이렇게 U자로 잡고 있잖아요. 하나는 이렇게 돌아가 있고, 하나는 이렇게 있고,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, 체결이 돼 있잖아요. 내가 안전핀이 이기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. 내가 안전핀을 빼면 이게 돌아가요, 위에 게. 이렇게 잠겨 있다가 안전핀을 빼고 헤드를 출발을 하면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분리가 되는 겁니다. 분리가 되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열리겠죠. 반대로 이렇게 체결을 한다 치자. 그러면은 분리를 했다가 이렇게 연결을 할 때 들어가면서 위에 거는 이렇게 촥 이렇게 체결이 돼요. 돌아가면서 거기서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물리고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. 꽉 움직이면서 이걸 더 꽉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. 이게 조세하는 겁니다. 이게 조금 이렇게 느슨해지면 이제 출발하고 이럴 때 끄떡끄떡끄떡 하는 거죠. 조세를 함으로 해서 이걸 이렇게 꽉 잡아주는 겁니다. 이거는 고정이고 이게 좌우로 움직이는 겁니다. 아까 내가 저 긴 볼트를 꽉 조지 말라고 한 이유가 위에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, 이게 안전핀 이걸 잡아주는 건데, 이걸 내가 너무 꽉 조여 버리면은 이게 잠긴 상태에서 풀 때 이게 이렇게 안 돌아가요. 그러니까 이제 안전핀이 안 빠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긴 볼트를 넣을 때 살 손으로 감아 가지고 탁 멈추면 여기서 더 이상 조으면 안 돼요. 안쪽에 이게 큰 볼트가 있고 안쪽에 있잖아요. 안쪽 볼트를 제가 조였잖아요. 안쪽 볼트로 이걸 조우는 거거든요. 큰 볼트로 조으면 안 돼요. 아, 설명이 너무 어렵나?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꽉 조이는 게 아닙니다. 저걸로 조이는 겁니다. 실질적으로는 저게 조이는 거고, 이 볼트를 빼면은 저 길이 한 30cm 넘어요. 이거는 조을 때 힘 받으면 수도, 그 다음에 저거를 이제 스파나로 조이는 겁니다. 안쪽과. 이걸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, 지금 이렇게 해보고 안되면 이제 샤시를 잘라 분리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조세를 해보고, 그래도 안되면 저기 커플러 하시는 분 출장이나 그 수리를 하시라고요. 그냥 이렇게 안하고 그냥 바로 출장을 불러버리면은 10중8구는 이게 커플러 깔아라고 할 겁니다. 이거 마모됐다고 깔아라고, 교환해야 된다고. 그러면 과잉 정비가 되니까, 실질적으로 그 말발굽이 마모가 돼 가지고 갈면 다행인데, 제 경험상으로는 마모가 안 됐는데 가라라고 하더라고요. 마모 됐다고. 안 좋은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. 일단은 내가 조세를 해보고 그래도 끄덕끄덕 거리면은 출장을 불어 갖고 교환을 하든 수리를 하든 그렇게 하세요. 감사합니다.